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봤던 그 ACL 이제 이론적인 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그 ACL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ls-al 하시면은 그 파일 리스트를 나오는데 목록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실제 파일이 그 머신에 있는 리눅스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 .mysql GUI라는 거는 디렉토리입니다. 디렉토리랑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 앞에 D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디렉토리구나 이런 거알수 있는 거고요. .profile은 파일인데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파일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실제로 그 .mysql GUI라는 디렉토리는 저기 자신에 대해서만 소유자에 대해서만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. 그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 순서대로 소유자, 그룹, 기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RWX만 존재하고 뒤에 있는 그룹과 기타에 있는 부분들은 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군요.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요. RWX 이 권한이 디렉토리와 파일에서 동작하는 게좀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요. 그 전에 저는 RWX에서 R과 W, R은 리드고, W는 쓰기고, X는 뭐, 익스큐터블 익스큐터블 실행이요. 실행인데, 이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알수 있나요? 읽기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 파일의 내용을 볼수 있는 거를 읽을 수 있다는 권한이고요. 그리고 라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일 안에다가 쓸수 있다는 권한입니다. 내용을 변경하거나 뭐할수 있다는 얘기군요. 그리고 실행이라는 권한은 이게 보통 여기는 지금 이 예시에는 디렉토리만 있는데요. 딴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 ls라는 것도 저희 실행할 수 있는 저기 프로그램인데요. 이 ls라는 게 지금 동작하는 게 여기는 x 권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를 파일에서 실행 권한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 가능한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에게 실행 권한을 줘야지만 그 접속한 사람이 자기한테 실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. 그렇죠. 근데 디렉토리에서는 R하고 W, 그러니까 읽기하고 쓰기는 그 권한이 같습니다. 근데 실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요. 실행은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디렉토리를 들어갈 때 C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들어가는데요. 그 실행 권한이 없으면은 디렉토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러면 이 CD라고 하는 어떤 저것도 명령일 텐데 그 명령을 이용해서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했을 때 디렉토리가 X, 즉그 실행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디렉토리 안으로 접근이 거부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실제로 보시면 여기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모든 권한, 모든 사용자, 그리고 그 아더의 사용자에 대해서 다 실행 권한이 있는데요. 제가 여기서 지금 변경을 해서 그내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자기 자신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건가요? 예. 그럼 자살행위 아닌가요? 그렇죠. 테스트로. 테스트랑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테스트라는 데서 CD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유는 유저의 약자고 마이너스는 그 뒤에 따라오는 X 그 익스큐터블 실행이라고 하는 권한을 제외한다는 뜻이죠. 등록하고 LS-A에도 역시 거부되네요. 거부가 되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X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실행이 안 되는데요. 테스트라는 거 실행을 했을 때 허가가 거부가 됩니다. 그럼 파일도 X가 없으면 LS 명령도 거부가 되나요? 그렇죠. 왜냐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이 실행 파일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해당 그 사용자는
실행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. 그러면 그 실행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실행 파일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, 예. 그리고 그 실행 파일, 누군가 어떤 실행 파일에 어떤 명령의 실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거부가 된다는 의미로 그렇죠. 받아들이면 예, 되겠네요. 다 거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시킬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실행 그 추가를 금지하는 거는요. 예. 라이트 권한을 빼시면 돼요. 아, 그러면 디렉토리에서 라이트 권한은 파일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건지 예. 금지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라이트 권한이 되는 거군요. 예, 그렇죠. 예.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라는 거에 다시 그 실행 권한을 주고요. 지금 실행 권한을 줬다는 건 저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예,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테스트 안에 들어가서 예. 보시면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파일을 제가 무슨 1234라는 파일을 쓰겠습니다. 예. 원래 이 터치라는 명령은 빈 파일을 만들 때도 뭐 관용적으로 많이 쓰지만 그 원래는 어떤 특정한 파일의 시간을 업데이트 예. 시켜줄 때 쓰는 명령이긴 예, 하죠. 그렇게도 쓰기도 예. 하죠. 예.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34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. 예. 제가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쓰기 권한을 제거를 하면은요. 테스트를 들어 똑같이 했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 쓰기 권한이 없다면 예. 파일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 지금 그 실행 권 그러니까 쓰기 권한이 없을 때는 삭제도 보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. 예. 디렉토리 삭제도 불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예.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도 금지고 예. 그 디렉토리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예. 금지라는 말씀. 예, 그 안에서 쓰기에 관련된 권한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디렉토리 자체도 그 삭제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.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다른 디렉토리도 예. 삭제가 안 되는 건가요? 예, 그렇죠. 아, 그러면 이쪽에 상속 관계가 예. 이루어지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 제일 상위인 그 제일 상위에 있는 놈에 대한 그 상속 관계가 그 오버라이딩 되기 때문에요. 그 상속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예. 그 다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얘가 1, 2, 3 테스트라고 하는 그 이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예. 쓰기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예. 그 하위에 있는 파일이 쓰기가 허용되어 있어도 삭제가 예.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예.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1, 2, 3, 4라는 파일에 대해서는 예. 그 쓰기 권한이 그 활성화되어 있잖아요. 예.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에 있는 요 점에 있는 그 점 하나 있는 게 예. W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. 지금 삭제를 하셨을 때 삭제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만약에 루트 예. 루트에다가 삭제 권한을 제외한다면 예.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들을 삭제할 수가 예. 없게 돼. 아, 쓸 수가 없대. 쓰기 권한을 예. 제외한다면 아예 모든 쓰기가 다 안 되는 거죠. 아, 이게 상속 관계군요. 예. 예. 그래서 뭐 읽기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읽기를 만약에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희 했던 것처럼 U-R을 하시게 되면은 그 쓰기 그 읽기도 안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U가 쓰기랑 삭제를 다 없앴을 때, 그러니까 네. 그 읽기랑 쓰기를 다 없앴을 때 X 권한만 디렉토리에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디렉토리만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. 그것만 가능하군요. 예. 그래서 테스트 권한에 지금 U도 많이 그 R도 없애고 들어가시면은. 이번에 ls가 안 됩니다. 예. 예, 왜냐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거 있는 것도 읽기 권한이기 때문에 예. 그것도 제한을 받는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들이에요. 왜냐하면 처음 ACL을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동영상을 차근차근 그 멈췄다가 재생했다 반복하시면서 예. 따라 하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. 이거 쉽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과욕 부리시면 안 되고요. 예. 예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아까 전에 저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예. 그 사람이 읽기 편한 예. 읽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지금 계속 했는데요. 예. 지금 보시면서 느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이 디렉토리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예. 다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을 주고 싶다. 예. 그럼 U 플러스 W 뭐 U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면은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. 모두는 한 번에 하나만 줄 수 있다 이거죠. 예. 예.
이렇게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완전 초삽질이네요. 예. 근데 그 앞 시간에 설명했던 그 숫자 모드를 이용하면은 예. 한 번에 줄 수가 있는 거죠. 숫자 모드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? 예. 자, 이렇게 생겼었죠? 예. 읽기는 4번, 예. 쓰기는 2번, 예. 실행은 1번입니다. 예. 예. 자, 우리가 좀 보시는 게 편하게 이렇게 화면을 좀 분할했어요. 예. 예. 지금 보시면은 그 R은 4, 쓰기는 2, 예. 실행은 1로 되어 있는데요. 예.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를 예. 똑같이 읽기와 쓰기 권한을 없애보도록 할게요. 예, 누구의 읽기에 쓰기를 없애는 그, 거예요? 그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예, 오너에 대한 소유권을 그 소유권을 지금부터 그 실행만 놔두도록 할 건데요. 예. 저번 시간에 한 자리가 하나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오너는 1을 주게 되면은 오너에 대해서는 실행만 됩니다. 여기에 보면 예. 1은 실행이란 뜻인데 예. 얘가 첫 번째 나오는 자리 수는 예. 오너. 오너. 예. 즉 그 자기 자신 유저를 예. 의미하는 거니까 예. 걔는 유저에게 예. 저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의 권한을 실행 예. 실행할 수 있는 실행만 할 수 있는. 근데 그 이 숫자 모드는 좀 그 단점인 게 세 자리를 다 줘야 돼요. 예. 그래서 177이라고 주고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은 예.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는 저것만 가능하게 됩니다. 쓰기만 가능하고 뭐 그룹이랑 아더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. 예, 뭐 보통 저렇게 쓰진 않죠. 왜냐하면 예. 유저한테 훨씬 불리하게 예.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보통 예. 숫자가 앞에가 크고 뒤에가 예, 작은 예. 예, 그런 형식이죠. 그래서 CH 모드하고 만약에 전체 다 주고 싶다 그러면 7 그리고 그룹한테 뭐 그룹 사용자는 쓰지는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R과 실행의 권한을 합친 5가 되고요. 그리고 아더한테는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0을 주면 되고요. 하고 엔터를 누르고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? 다시 테스트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 의도한 대로 됐죠. 720을 줬나요? 아 750이요. 750. 아 예. 그래서 여기 유저는 예. 유저는 RWX가 다 있으니까 예. 요거 합쳐보시면 7이 되는 거고 예. 그 다음에 그룹인데 예. RX니까 RX는 5니까 예.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도 없으니까 0이 돼서 예. 아까 명령을 실행했던 거 750을 통해서 저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군요. 예. 예. 예, 그래서 그 CH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. 그 앞에 이렇게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. 예. 그 실제 파일들을 가지고 한번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래서 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상황별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권한을 주면 되는지를 좀 더 실전적인 예제를 보면서 예. 이 퍼미션 부분을 파도록 할게요. 예.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라서. 예. 예.